6월 17일 오후 5시, 토요일 오후 5시 거리 풍경입니다. 아직 우기는 끝이 안 났고요. 보통 우기가 10월 중순까지 가는데 올해는 좀 우기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이제 9월 중순인데 요즘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. 지금 한 2주 전부터 미얀마에서 갑자기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한 200명대 가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이제 300명, 거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80명 정도. 점점 이제 갑자기 코로나 미얀마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후에 뭐 계속 미얀마가 달러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너무 지금 중앙은행 환율은 거의 1달러에 2,100자신데 외부 사슬 환전상이나 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3,300대에서 3,500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환율이 뭐 예전보다 지금 거의 뭐 2.5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모든 물가들이 수입되는 모든 물가들이 지금 뭐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. 이게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뭐 미얀마 내수 제품들도 거의 지금 뭐 이제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고 참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참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지금도 여전히 양곤이나 뭐 다른 대도시에서 간간이 뭐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. 양곤 말고 좀 외곽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요. 참 어쨌든 좋은 쪽으로 빨리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.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주요 시설이나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뭐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 편하게 뭐 촬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참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올리는 게 참 좀 많이 뜸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뭐 짧게나마 양곤 거리 풍경 전해드리고 또 최대한으로 빨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